우리나라 국적의 청년이 러시아군에 스스로 입대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에 투입됐다며 얼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청년이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가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투입된 한국인 청년이라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청년은 방한용품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영어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살면서 러시아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안정적인 대통령이라며 신뢰를 나타내고 서방사회에 대해선 성소수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소속으로 특별군사작전 복무가 끝나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very cold. But I need to add up because if I have chance, I want to live in Sochi. Sochi has good weather. 우리 외교 당국은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즉 영상 속 청년이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튜버 이근 씨 등 한국 국적자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 전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러시아군에 입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은 국내에 돌아와 여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